민들레 떡볶이집. 정우는 분노 조절 장애가 있다. 한번 화가 나서 자신의 집을 주먹으로 때려서 구멍을 낸 적이 있다. 하지만 그의 분노는 멋진 것이라고 그는 생각했다. 사람을 치거나 그런 적은 없었지만 그는 자주 분노가 일어나서 어쩔 줄 몰라 하곤 했다. 날이 좋은 아침 정우는 시장에 장을 보러 나갔다. 사람들도 많았지만 시장 구경도 재밌고 하늘도 파랗고 바람도 솔솔 부는 기분 좋은 날이었다. 정우는 제일 좋아하는 초록색 체크 남방에 편한 운동화에 장바구니를 들고 나섰다. 요즘 통 기억력이 신통치 않아 장볼 것을 메모해서 나섰다. 특히 오늘은 꼭 식용유를 사야 한다. 전에도 까먹어서 계란 후라이도 없이 맨밥에 김치 하나 넣고 밥을 먹었어서 식용유 하면서 시장을 가고 있었다. 그런데 길 건너 저쪽 편에 웅성웅성하는 소리가 들렸다. 그런데 아무도 그 일에 끼어드는 사람이 없었다. 한 할머니가 아이를 막 때리고 있었고 아이는 내동댕이 쳐지며 길을 구르고 있었다. 심지어 그들이 그런 행동을 하는 곳은 인도도 아닌 차도였다. 아이는 겨우 7살, 그 정도의 여리디여린 여자아이였다. 정우는 피가 거꾸로 흘렀다. 그의 분노는 그의 길을 건너 뛰어가게 하였다. 할머니,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아이 때리는 거 멈추세요. 젊은이가 뭘 한다 그래? 얘가 굼뜨게 행동해서 차에 치일 뻔했단 말이야. 맞아야 정신을 차리고 다신 안 그런단 말이야. 할머니, 멈추지 않으시면 바로 동영상 얼굴 보이게 찍혀서 경찰서 찾아갑니다. 아동학대로 신고할 거예요. 자네가 누군데 끼어들어? 저리 못 가? 정우는 카메라를 이미 찍기 시작했다. 할머니는 구타를 멈췄다. 그리고 아이를 거의 질질 끌고 가고 있었다. 정우는 안타까운 눈으로 바라보았다. 그 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서 아이는 내동댕이 쳐지도록 맞고 있었고 아무도 끼어드는 사람은 없었다. 길 건너에 있는 정우가 뛰어오지 않았다면 그 아이는 기절했을지도 모른다. 정우는 마음이 먹먹해서 시장을 영혼 없이 다녀왔다. 집에 돌아온 순간 깨달았다. 식용유가 없다는 것을. 아, 괜찮아. 예쁜 소녀가 맞는 걸 막았는데 뭐. 계란 후라이 뭐 먹으면 어때? 정우는 거의 매일 이런 일과 맞닥뜨려야 했다. 별로 여유 있게 살고 있지도 않으면서 늘 이런 정의감은 그의 마음을 산란하게 했고 그것이 그냥 그의 운명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먹는 것이나 옷이나 심지어 여행이나 자동차에도 관심이 없었지만 이런 약자들을 돕는 것에 유난히 마음이 많이 갔다. 그는 작은 가게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가게 사람들이 묻곤 했다. 박정우 씨는 도대체 무슨 재미로 살아요? 여자도 안 사귀고 술도 안 마시고 고기도 딱히 즐기는 것 같지 않고 스포츠도 별로 관심 없어 하고요. 아, 저는 약한 사람을 돕는 거에 관심 있어요. 정말? 요즘 그런 사람이 있나? 그럼 제가 옛날 사람으로 보이세요? 주말은 뭐 하는데요? 아, 저 보육원에서 봉사하고 노숙자 급식 봉사하고 그런 거 하면 시간을 보내요. 천사 납셨네. 나이는 어디 두셨어? 정우는 사람들이 이해가 가지 않았다. 자신들이 관심이 없고 못하는 것은 자랑스러워해주거나 응원을 못해주고 왜 조롱하는 건지 이해할 수가 없었다. 화가 나서 주먹을 불끈 쥐었다. 정우는 엿기는 가정에서 자란 아이였다. 아버지가 엄마를 구타하고 술만 마시다 돌아가셨고, 엄마도 화병으로 오래 살지 못하셨다. 다행히 성인이 될 때까지 엄마가 키워주셔서 고아는 면했지만, 싸우고 부수고 비명 지르는 순간은 정우의 뇌리에 박혀 있었다. 아름다운 계절이 지나고 찬바람이 돌더니 정우가 퇴근하고 나오는 시간에 눈이 내리기 시작했다. 첫눈이었다. 집에 들어가기 싫은데 정우는 동네를 몇 바퀴 돌다가 분식점에서 김이 솔솔 나는 순두부찌개를 먹었다. 갑자기 엄마가 그리워졌다. 정우의 엄마는 정말 순두부찌개를 맛있게 끓이던 분이셨다. 음식이 사람을 이렇게 추억하게 할수 있는지 정우는 몰랐다. 순두부찌개에서 따라 나온 반찬에 감자조림이 있었다. 간장에 조린 것이었는데 정우는 그걸 보자 주먹이 쥐어졌다. 그 인간 아빠란 작자가 매우 좋아하는 반찬이었다. 그는 감자조림만 있으면 소주 한 병은 거뜬히 마셨다. 집에 감자조림이 떨어져 있으면 엄마를 구타하곤 했다. 정우는 감자조림을 상해서 엎어버리고 싶은 욕구를 강하게 느꼈지만 참았다. 그리고 아주머니를 불렀다. 저 감자조림은 안 먹어요. 가져가 주시겠어요?
그러죠, 뭐. 그럼 계란말이 더 드릴까? 그럼 좋죠. 맛있게 식사를 하고 나왔다. 엄마의 그리운 손두부찌개를 시켰는데 감자조림이 나와서 자기 기분을 망친 것이 언짢기만 했다. 그는 소주 생각이 나서 포차에 들러서 술을 혼자 마시고 자정이 돼서 집에 갔다. 그는 기분 좋게 취해서 걸어가는데 벤치에 누워 자고 있는 사람을 보았다. 지금 날씨에 여기서 자면 죽을 텐데. 그는 경찰에 신고했다. 그리고 30분을 주변에서 배회했다. 경찰이 도착하는 것을 보고 그를 차에 태우는 것까지 확인하고 집으로 돌아왔다. 정우는 자신도 가장 약한 자였지만 자신보다 더 약한 사람을 보면 눈물이 났다. 공포와 불안 속에서 자라난 자신을 약자들 속에서 늘 보고 있었다. 정우는 늘큰 문방구에서 일했다. 여러 물건들을 빼고 정리하고 주문하고 하는 것이 그의 일이었다. 주로 힘쓰는 일이 그가 하는 일이었다. 그가 열심히 일하는데 한 소년이 물건을 훔치는 것을 보았다. 비싼 물건은 아니었다. 그는 한 번이니 그냥 눈 감아 주자고 하였다. 그런데 여러 번그 소년은 물건을 아주 빠른 손으로 훔치는 것이었다. 그 아이의 옷차림은 무척 세련되고 고급스러워 보였다. 그런 짓을 할 만한 청년으로 아이로 보이진 않았다. 물건을 훔쳐 나가는 아이를 정우는 따라 나갔다. 저기 나다 봤는데. 뭘요? 네가 훔치는 거 봤다고. 쌍사람 잡지 말아요. 경찰 부를 거예요. 불러. 내가 원하는 거다. 아이는 막 도망을 친다. 정우는 그 아이를 금방 잡았다. 어른은 이길 거라 생각했니? 죄송해요. 왜 그랬니? 그런 일을 할 아이로 전혀 보이지 않는데. 마음이 힘들어서 그랬어요. 왜 힘든데? 부모님이 곧 이혼하셨어요. 힘들겠구나. 그래도 도둑질은 안 돼. 그 물건 너 필요해서 그런 거 아니잖아. 훔치고 그냥 버렸어요. 훔치면 기분이 나아져? 불안해서 잠깐 몰입하는 순간에 그 생각이 잊어져서 살것 같았거든요. 아저씨가 한번 안아줘도 되니? 네? 그냥 내가 안아주고 싶어서. 미칠 것 같은 꼬리를 무는 생각이 뭔지 나도 알거든. 아저씨가 그걸 어떻게 알아요? 주정뱅이 아빠가 엄마를 매일 패는 집에서 살았으니까. 아저씨 집도 지옥이었어요? 그래, 넌 집은 잘 사는 것 같은데 난 항상 굶었어. 그래서 지금도 아픈 데가 많아. 아저씨는 주먹으로 맞았겠지만 저는 표정과 언어로 맞아요. 언어로? 욕은 안 하지만 늘 무시하는 눈빛과 조롱으로 날 대해요. 너몇 살이니? 10살이요. 아저씨는 25살이니까 내가 내 삼촌이 돼줄게. 떡볶이 먹고 싶으면 언제든 찾아와. 훔치는 것은 멈출 수 있니? 네. 정우는 아이를 가만히 안아줬다. 아이는 달려갔다. 정우는 그 아이의 뒷모습을 보며 그의 방황이 마음이 아파서 눈물이 철철 났다. 그 자신도 왜 우는지를 몰랐다. 정우는 그 아이에게서 어린 시절 자신을 보는 것 같았다. 정우의 매일에는 이런 일들이 펼쳐졌다. 정우는 그날도 열심히 박스를 나르고 있었다. 벌써 계절은 봄이 되어 있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눈에 띄는 여자가 있었다. 정우는 그녀의 순수한 눈빛에 첫눈에 반했다. 그리고 물건을 고르는 그녀에게 다가갔다. 뭐 찾는 거 있으세요? 그녀는 핸드폰에 글씨를 써서 그를 보여줬다. 전 말을 못해요. 들을 순 있어요. 감사해요. 그는 그녀의 결핍에 마음이 출렁거렸다. 첫눈에 운명이란 마음이 들었고 그녀에게 다가갔고 그녀가 말을 못한다는 사실이 마치 너의 짝꿍이다 라고 말하는 종소리처럼 들렸다. 저 아가씨, 전 아가씨가 좋은데 이게 제 번호예요. 언제든 친구가 필요하시면 제게 연락 주세요. 그녀는 웃으며 제 이름은 민들레예요. 민씨이고 들레가 이름인데 다들 그냥 민들레라고 불러요. 이건 제 번호예요. 민들레 씨, 당신은 정말 예뻐요. 아, 부끄럽네요. 저 이만 가볼게요. 정우는 민들레의 쪽지를 잃어버릴까봐 빠르게 핸드폰에 저장했다. 그는 그녀를 만나게 해준 이 직장이 고맙기까지 해서 퇴근하며 나오다가 이 건물에 인사까지 하고 나왔다. 그와 그녀는 밤새도록 문자로 대화했다. 7시간 동안 대화한 것 같았다. 그는 그녀에게 주말 데이트를 신청했다.
그는 맛있는 도시락을 준비해서 피크닉을 갔다. 그녀는 정말 예쁜 살아있는 민들레였다. 그녀는 그처럼 남을 돕는 것을 좋아했다. 그래서 두 사람은 봉사활동을 같이 다녔다. 약했던 정우와 또 다른 약함을 가진 민들레는 아름다운 사랑을 하며 행복한 시간을 이어갔다. 그날도 열심히 일하는 정우에게 연락이 왔다. 민들레 씨 아시나요? 아, 네, 제 여자친구인데요. 막 자동차랑 자전거랑 사고가 나서 그만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즉사했어요. 죄송합니다. 네? 정우는 받는 자리에서 그만 눈물을 흘리며 얼어버렸다. 정우의 희망이었던 민들레가 사라진 것이 그는 도대체 믿을 수가 없었다. 민들레의 장례와 유품을 정리하다가 그녀가 고아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그녀는 꽤 많은 보육원 아이들을 돕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그는 그 보육원을 찾아갔다. 처음 온 낯선 사람을 아이들은 어색해하며 잘 다가오질 않았다. 너 이름이 뭐니? 아이들은 정우를 피하기만 했다. 혹시 민들레 언니 아세요? 그러자 아이들 몇 명이 다가왔다. 아저씨가 민들레 언니 아세요? 내가 민들레 언니 남자친구니까. 민들레 언니는 우리 엄마나 마찬가지예요. 네 명이 넘는 아이들이 눈을 빛내며 말했다. 그런데 민들레 언니가 요즘 왜 안 와요? 항상 자주 왔었고 문자로 답을 해줬었는데 요즘은 읽지도 않아요. 언니가 그만 사고로 하늘나라를 갔어. 언니가요? 난 언니 없이 못 살아요. 그래서 아저씨가 왔잖아. 언니가 별이 되면서 날 보낸 거야. 널 돌봐주라고. 언니가 그렇게 말했다면 우리가 들을게요. 우린 언니의 자녀들이니까요. 겨우 8살이나 될 듯한 아이들은 또래보다 너무나 어린스러운 눈빛과 말투를 하고 있었다. 자세히 보니 정우가 민들레에게 반했던 바로 그 눈빛이었다. 민들레도 이 보육원 출신이었고 이 아이들을 힘껏 돕다가 이런 사고를 당한 것이었다. 박정우 씨인가요? 어디세요? 아, 민들레 씨 보험 담당자인데요. 민들레 씨가 생명보험을 든 게 있었어요. 그리고 수령인을 박정우 씨로 해뒀어요. 3억 원 정도의 보상금을 받으시러 오세요. 정우는 가슴이 먹먹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때 문자가 왔다. 아저씨 저예요. 아저씨네 문방구에 갔는데 아저씨가 안 계셔서 전화번호를 알아냈어요. 아저씨 저랑 떡볶이 드실래요? 오늘? 정우는 바로 답장을 했다. 민들레의 죽음을 헛되게 하지 않을 길은 그녀가 후시되어 날아간 그 자리에 그녀의 사랑을 꽃피우는 거라고 생각했다. 내 이름은 뭐니? 저는 은철이에요. 은철이 왜 떡볶이 먹고 싶었어? 저희 부모님 이혼하셨고 내일 새 엄마가 집에 온대요. 엄마를 네가 잊을 수 있을지 두렵니? 새 엄마를 만든다고 해서 내가 엄마를 잊을 필요는 없어. 그래도 새 엄마랑 살려면 마음을 비워야 하지 않을까요? 몸이 산다고 꼭 마음까지 같이 사는 건 아니니까. 자, 떡볶이 나왔다. 그만 생각하고 먹자. 훔칠 때만 마음의 고민이 잊혀지는 것이 아니라 떡볶이 먹을 때도 잊을 수 있다. 아저씨, 그렇다면 매일 떡볶이 먹고 싶어요. 매일? 먹다 보면 내 생각이 끊어질 날도 오지 않을까요? 내가 민들레를 잊을 날도 올까? 민들레가 누군데요? 내 여자친구인데 얼마 전에 죽었어. 아저씨, 이 삶은 계란 아저씨가 드세요. 전 안 좋아해요. 삶은 계란 안 좋아하는 사람이 어딨어? 너 먹어. 아니요, 오늘부터 안 좋아하기로 했어요. 아저씨가 민들레 누나 잊혀지면 그때 내가 삶은 계란 좋아할게요. 정우는 눈 속에서 눈물이 구르는 것을 느꼈다. 그리고 민들레를 위해 민들레 떡볶이집을 내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정우는 보험금을 수령해서 가게를 계약해 평소가 그녀가 좋아했던 연두색으로 간판을 제작해서 달았다. 민들레 떡볶이집. 여기서 어떠한 만남이 이뤄지든 별이 된 그녀가 흐뭇해할 거란 생각이 들었다. 진실한 사랑을 엄마와 민들레를 통해 받은 정우는 머릿속 괴롭히는 이리떼들이 사라지는 경험을 했다. 참사랑은 그런 몹쓸 생각을 쫓아내주는구나 하는 생각에 눈시울이 붉어졌다. 아저씨 장사 안 해요? 첫 손님은 은철이었다. 은철이가 개구쟁이들을 잔뜩 몰고 왔다. 정우는 꼬마 손님들이 다정하게 대해주며 떡볶이를 가져다 주었다. 곧 문이 열리며 낯익은 아이들이 들어왔다.
민들레 아저씨 저희 왔어요. 보육원 아이들이었다. 그녀와 닮은 눈빛을 한 아이들이 우르르 들어왔다. 어서 오세요 손님들. 정원에 웃으며 그 애들에게 푸짐한 한상을 차려주었다. 아이들의 미소가 민들레처럼 순수하게 맑았다. 한 아이가 화분을 내민다. 노란 민들레였다. 아저씨 여기 민들레 언니가 왔으니 외로워 마시고 여기서 늘 행복하세요. 정우는 잠시 눈물이 났다. 아주 짧은 세월 살다간 민들레가 이렇게 이 세상에서 천국을 만들어가는구나 하는 마음이 들어서 행복했기 때문이다. 정우는 이 가게에서 일어난 일들이 몹시 궁금하고 설레었다. 요리를 별로 해보고 사진 산 적은 없는 정우가 갑자기 요리를 잘하기는 어려워서 만들어진 소스를 제공하는 업체의 물건을 쓰고 있었다. 정우는 쉬는 날이면 요리법 연구를 하며 어떻게 더 맛있게 만들어볼까 연구했다. 사랑하는 민들레가 먹어도 괜찮은 떡볶이를 만들어보려고 노력했다. 저희 떡볶이 한 그릇 주세요. 한 할아버지가 아이가 들어와 한 접시를 시켰다. 할아버지는 배가 부르다고 오뎅국물만을 마시고 계셨고 아이는 혼자 맛있게 야무지게 먹고 있었다. 할아버지 뱃속에 꼬르륵 소리가 주방까지 들렸다. 할아버지 배고파? 아니, 난 떡볶이 별로 안 좋아해. 정우는 떡볶이를 특대로 하나 더 만들어 상에 내놓았다. 저희가 신장기업 기념으로 100번째 손님께 스페셜 떡볶이를 이벤트하고 있거든요. 맛있게 드세요. 배부르시면 싸드려요. 두 사람은 아주 맛있게 신나하면서 먹었다. 그리고 두 사람이 나올 때 여러 튀김과 떡볶이 반조리를 싸서 선물로 주었다. 싸드리는 것도 이벤트 선물이었어요. 반조리니까 원하실 때 조리해서 드세요. 맛있나? 아이는 탄성을 지르며 할아버지랑 나갔다. 할아버지는 뭔가를 아는 눈빛으로 90도로 정우에게 인사를 하며 나갔다. 정우는 민들레 화분을 보며 얘기했다. 민들레, 자기가 이런 가게를 보면 얼마나 기뻐했겠어. 나 혼자 이런 행복을 누려서 미안해. 자기랑 결혼해서 자기 닮은 딸 낳아서 살고 싶었는데 천사 보육원 아이 넷이 내 아이다 생각하고 내가 아빠가 되어줄게. 자기야 이제부터 내가 여보라고 부른다. 왜냐하면 우린 자식이 넷이나 되니까 말이야. 여보 사랑해. 이 떡볶이집에 들어온 사람들이 전부 상처가 치유돼서 나갔으면 좋겠어. 당신의 착하고 사랑스러운 마음이 어디든 이곳에 머무니 가능하겠지? 사랑해. 내가 할아버지 될 때까지 늘 함께 해줘. 몸이 같이 해도 마음은 없을 수 있듯이 몸이 같이 못해도 마음은 함께 있을 거야. 여보 민들레야.